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오떼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번에 제가 갖고 나온 차량은 현대의 포터를 조금 경기하면서 포터의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기아의 봉고 3 트럭을 한번 소개시켜 주려고요. 요 차량 스펙부터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2015년에 등록한 2016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69,000km밖에 달리지 않은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봉고 3트럭 1톤 초장축 킹캡 CRDI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름이 조금 길어가지고 살짝 머뭇거렸는데 예 맞습니다. 초장축 차량이고요. 카고 부분이 좀 더 길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차량 같은 경우 킹캡이기 때문에 더블캡은 아닙니다. 하지만 뒷자리에 조금 짐을 실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외관부터 한번 볼 건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외관에서 봤을 때, 이 안면부에서 봤을 때는 포터랑 비교를 하면은 뭐 아무래도 포터의 판매 1위지만 그래도 그거를 격돌하는 이 녀석이 좀 외관에서는 좀 더 세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일단 먼저 이 그릴부터 예, 호랑이코 그릴이 들어갔죠.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상당히 찌뿌된 느낌. 예. 납작한 느낌으로 길게 빠져나왔고요. 그 다음에 헤드램프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 되게 깔끔하고 그 다음에 블랙 베젤로 들어가가지고 좀 진짜 이 현대의 포터를 좀 경계하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안면부 보시면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상당히 깔끔한 느낌. 그 다음에 뭐 왜 1톤 트럭들은 이렇게 다크블루 색상을 좋아할까요? 뭐 흰색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크블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다크블루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봉고 3라고 1톤 봉고 3라고 명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보시면은 와 타이어는 새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새 겁니다. 거의 새 거고 진짜 100%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아쉬운 건 여기 휠이 살짝 깨졌어요. 아 살짝 깨졌는데 이거는 솔직히 뭐 지장은 없어요. 예, 달리신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 고리 있잖아요. 고리가 둘, 넷, 여섯, 일곱 개 맞습니다. 7개고요. 초장축이 아니면 6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간단하게 그냥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7개 들어가서 초장축 차량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한번 열고 네 이렇게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얼마나 깨끗한지 그냥 새 거예요. 예, 보강을 했는데 정말 이 보강하는 것도 신의 한 수인데 정말 새 겁니다. 진짜 쓴 흔적이 거의 안 보이는 정말 보강한 바닥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이런 메리트는 정말 좋은 것 같고 정말 여기만 봤을 때 솔직히 이런 봉고 같은 트럭 같은 경우는 여기 카고룸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제 생각엔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깔끔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은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살펴드렸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 실내로 들어왔고요. 실내 들어와서 엔진 한번 걸었는데요. 일단 실내 상태는 전체적으로 깔끔합니다. 네, 정말 신차급 컨디션이라고 볼 정도로 괜찮은 상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보셔도 예, 비닐도 아직 안 뜯은 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제 옵션으로 하나하나 보면은 옵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실내 느낌 보여주면은 일단 수동식으로 예, 시트는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또 오토는 아닙니다. 예, 수동으로 예, 매뉴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6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6단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변속할 때도 변속성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가속성에도 좀 더 부드러운 주행감을 줄 수 있는 그런 6단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핸들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핸들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계기판으로 넘어가면은 계기판은 아날로그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행거리는 69,000km 달려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그린라이트가 들어가서 뭐 시연성에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로 보면은 일단 먼저 룸미러는 그냥 기존 예, 룸미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랙박스나 아니면 뭐 내비게이션 같은 거는 ECM 룸미러 같은 건 안 달려 있고요. 네, 내려오시면은 여기는 이제 룸미러, 사이드미러 열선이랑 그 다음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상 깜빡이 버튼, 그 다음에 간단한 오디오 기능 들어가 있고 여기에 수납 공간과 그 다음에 여긴 예, 잿더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트랙션 컨트롤 버튼도 있네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수납 공간
핸드폰 넣으면은 딱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공조장치죠? 공조장치도 있는데 한번 틀어볼게요. 지금 영상 찍는데 이제 점점씩 네, 날씨가 더워지네요. 에어컨도 잘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사이드 브레이크 있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또 킹캡이라고 말했잖아요. 이쪽 보시면은 이쪽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짐을 싣거나 아니면 가방 같은 거 좀 추가적인 짐이 있으면 여기다 싣으면 확실히 사용할 때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짜 지금 열선을 틀었는데 바로 뜨거워지네요. 네, 열선까지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인테리어 느낌 한번 보여드렸는데, 또 이제 엔진룸 한번 열어봐야 되잖아요. 바로 엔진룸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룸 한번 열었습니다. 네. 이런 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엔진 바로 위에 들어가 앉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수석으로 열어가지고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도 이 정도면 정말 괜찮은 상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진 상태까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정말 방음 처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엔진이 바로 아래에 있다 보니까 방음 처리는 다른 뭐 승용차에 비해 가지고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것 같아요. 확실히 소리가 많이 실내 쪽으로 안 들어오게 방음 처리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가지 빠뜨린 게 아까 전에 주위 뒷바퀴 커버 있잖아요. 여기 순정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체하시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차량 인테리어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바로 나가서 이 차량 총평해 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봉고 3 차량을 전체적으로 살펴드렸는데요. 이 차량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015년에 등록한 2016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69,000km밖에 달리지 않은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기아의 봉고 3 트럭의 초장축 킹캡 CRDI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뒤에 카고 룸 그 바닥을 정말 보강을 깔끔하게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거의 신차급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서 보셔도 정말 공간면에서 그 다음에 시야면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저희가 좀 특별하게 이렇게 봉고 스페셜로 준비를 해봤는데 전체적으로 다양성을 좀 주려고 한번 이렇게 영상을 찍어왔어요. 그 다음에 포터 차량의 대악마라고 할 수 있죠. 여기 앞에 있는 봉고 3를 한번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디자인 면에서는 이 봉고가 좀 더 세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예, 이대리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정말 디자인 면에서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사용할 때도 정말 편리한 그런 1톤 봉고 트럭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차량 관심 있으시면은 저희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 차량 이외에도 정말 많은 상용차들을 있거든요. 매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를 방문해 주신다면은 정말 사장님들 아니면 고객님들이 정말 원하시는 차량으로 한번 상담해드리고 실매물까지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문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좀 더 좋은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